하자는 겁니까? 당신이 하려고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자기 인생 망가뜨려 보겠다고 멀쩡한 사람 인생까지 파탄 낼 뻔했다고 당신 알아? 피가 수술방 어린자하고 산부인과 콜해. 네. 가슴아. 여기요. 네? 수술 동의서예요. 보시고 사인이요. 아, 저는 보호자가 아니... 보호자분, 환자분 출혈이 심하셔서 수술 서둘러야 돼요. 아. 아, 네. 죄송합니다. 태아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써요. 아, 괜찮습니다. 가져가요. 처음 보는 분한테 뺏기칠 순 없어요. 괜찮습니다. 난 그쪽 압니다, 이수연 씨. 됐습니까? 아,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성함이 이렇게... 굳이 알아 좋을 거 없는 사이라고 해두죠. 그럼. 저기요. 어? 못 만날 줄 알았어요. 네, 저도요. 뭐 합니까? 아,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해서요. 분명히 저도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한데. 경찰서죠? 지금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아, 그때 음주운전이라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남자? 원래 모든 걸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합니까? 경찰서는 처음이었다고요. 얼마나 무서웠는데. 저도 소화기로 남의 차문 부숴본 건 처음입니다. 역시 본인 유리한 것만 기억하네. 소화기로 차문? 괜찮아요? 아, 제 인생에 최악의 순간들만 봤네요. 아, 그땐 정말 고마웠어요. 난 남의 불행을 즐기는 타입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볼 때마다 그쪽은 불행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는 마주치지 말죠. 저기요. 이거. 남의 손 탄 건 다시 안 씁니다. 버려요. 영장 없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제발요. 그 시간에 오셨던 선생님이 누군지 꼭 알아야 해서 그래요. 가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고마워요 선배. 안 됩니다. 실례합니다. 전화 좀 받아보시겠어요? 네. 네, 이사님. 우리 병원 쌤 아니에요. 확실해요? 얼굴이 안 보여서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과 선생님 중엔 안경 쓰신 분 안 계세요. 아무래도 아빠 살해당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정황이 그래요.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CCTV도 볼 수 있었고 그냥 다 고마워요. 잠깐만요. 내 번호예요. 혹시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해요. 고마워요.